이해되시죠? 안 그래도 이리 돼 있는데. 이 경금은 잘 녹아있어, 안 녹아있어? 녹아있는데다가, 그죠이? 원캉센 물기에 녹객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잘 갈마해서 쓴다, 이리 보면 됩니다. 여자가 아주 중화가 잘 됐죠, 그죠? 이 해수를 갖고 물이 마를라 하면, 그죠? 그래도 사는 곳은, 알았죠? 38세 이후부터 사는 곳은, 1. 강변이 좋다. 2. 수변이 좋다. 3. 이 일본 분이요? 어디 분이요? 한국 사람이요? 지금 어디 사신답니까? 예, 한국 어디에 산답니까? 요 때는 괜찮아요, 요 때. 예? 강북, 예. 여자가 이렇게 겨울에 일이 있는데 중화가 아주 잘 됐죠, 그죠? 이거는 인미합발이니까 똑같은 오생이 오면 더 좋아요. 왜? 사주 자체가, 그죠? 차분대로 가네, 그죠? 사주 자체가 차분대로 가면 금의 시발점을 잡아주는 게 좋아요. 술생이 오겠네, 그죠? 술생. 이해됩니까? 이 금에 근저점이 없으니까 이런 경우 술생을 찾아주래. 이거 이해되죠, 그죠? 본인에게도 술에 이래 되면은 관대지죠, 관대지. 아마, 그죠? 이 사람이 만나면 개띠를 만날 공산이 클 거예요. 직하마 8살 우예죠. 밑으로 4살 잡고, 그죠? 직업종 유추하고 이 정도만 사주가 중화되어 있어도 어때요? 전사장. 굉장히 좋은 거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균등하게 배분해서 쓸수 있다. 그 다음, 있습니까? 임술. 남자예요? 예. 임술. 신해. 또요. 계묘. 예. 개해. 자, 이 개수가 굉장히 많죠, 그죠?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불이 없다, 불이. 자, 이게 불이 없을 때, 화결되었을 때, 직업 논이. 이제 열기업이에요, 열기업. 그죠? 열에 관계되는 게 뭡니까? 석유, 화학, 예? 그 다음 뭐예요? 비소리, 전기, 전자라. 이거를 소리, 전기, 전자. 알았죠? 요런 분야에 이 사람이 가면 잘 써요. 죄가 없다면 죄가. 근데 운을 보니까 나쁘지 않죠? 그죠? 경신, 임자, 개축. 맞습니까? 임자, 개축 맞죠? 갑인, 을묘, 병진, 정사, 맞습니까? 무고, 기미, 맞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운이 몇 살이에요? 예? 7, 17, 27, 37, 47, 57, 67, 77. 자, 요거만 지나면 좋아요, 이 사람은. 알았죠? 이게 문제거리죠. 아버지가 죽었다든지 그런 게 있다니까. 안 계시죠? 이게 안 그래도 개수가 많아가 씨 흉신인데 이때 막 아버지를 두고 치 뿌리니까 그죠? 이 사람은 27세부터 예? 대형 인생이 장로가 출중하리라. 다 먹어요. 한 번도 비겁을 만나지 않는다. 몇세 이후에? 예? 26세 이후에, 예? 파재수를 매나했으니. 파재수를 어떻게 했으니? 절면하고 있다. 파재를 한 번도 만나지 않으니까 오만 걸다 따를 수 있다. 원판이 어떻다? 깨끗하고 센 놈이다, 이거요.
자, 덕원도 해소 안 해소? 예? 록건에, 그죠? 이 제왕 록건에 유까지 있으니, 그죠? 수레까지 있으니, 센놈이 안 센놈이요? 센놈이다. 센놈은 비급 운만 빼면 뭐가 된다? 그죠? 일평생 해먹을 것 다 해먹어요. 이때는 뭐를, 그죠? 요런 운에는 아까 그런 거예요. 창작적 행위, 그죠? 창작, 그죠? 그 다음 또 뭐예요? 운이 왜 저걸 그대로 찾아먹는가 하니까, 원판이 새기 때문에. 임수계수는 여름생이나 봄생은 지꺼를, 지꺼로 다 땡겨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는단 말이에요. 임마는 창작, 그 다음에 뭐예요? 기르는 행위. 지금 뭐 한답니까? 회사원인데 하여튼 이런 분야입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와요? 뭐, 40년 동안 제가 오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단 여자가 무슨 띄어야 한다? 예? 그죠? 양띠 여름색. 해, 묘, 미, 양띠 여름색. 오케이? 오케이? 양띠 여름생을 만나면, 양띠 무슨 생? 사오미 월생을 만나면 모든 것을 충족하리라. 응? 그러니까. 닭띠 만났다고요? 불이 있어야 되는데, 여자 불이 없으면 안 돼. 닭띠, 무슨 닭띠? 그 밑에 한 살 많은 닭띠. 한 살 많은 닭띠. 신유네, 그죠? 아따, 신유 매들이요. 예? 인월. 인월에 병일주나, 뭐, 아니, 개일주인데, 불이 없는데, 그럼 뭐. 네. 예? 야, 이거, 그죠? 견디지겠어. 그죠? 양띠, 그죠? 여자, 사오미, 우리 와야 제대로 될 건데, 운에서 이 사람은, 막, 얄궂은 년이 와도 버리지는 않죠, 그죠? 지가. 억수로 실조 안 됐으면 이건 버리지 않는다는 뜻이야. 근데 원판에 없는 건 없는 거야. 그렇지. 왜냐하면 이제 이런 거를 따라야 되는데. 그죠? 그게 이제 힘들겠죠. 이게 해중 간목, 그죠? 무역회사 이런 데 가도 잘해요. 무역회사 이런 데 가도 잘해요. 상관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상관이 들어오죠, 상관. 이해됩니까? 식신도 들어와 있죠, 그죠? 식신이 이까지 있어. 이걸 오랫동안 쓴다 봐야지. 부동산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인수가 약해서 전부 잘 절대시니까. 그렇죠. 이게 힘이 없다, 이게 힘이. 그죠? 아니, 운에서. 부동산을 내놓으면 씹으면 뭐 비급 명의로 되었는데, 그죠? 비급 위에 떠 있는 부동산이니까. 이게 자기가 잡으면 문제가 많이 생겨요, 문제가. 부동산법도 아예 안 되는 그렇지, 이제 토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예. 토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토가 없는 사람에 한해서 그런 업이 중요하게 가는 거예요. 이 사람 토가 있잖아요. 전문이 있는데. 토가 지 역할을 해요, 안 해요? 예? 다 토가, 화생토가 되죠. 그죠? 토는 뭐예요, 이 사람에게? 관인데. 사는 데는 이리 해도, 사는 데는 역시 물가에 가서 살아라 해라고. 그죠? 예. 그런데 이 사람은 건강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프단 말이에요, 센 놈은. 이해됩니까? 그죠? 예.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비리비리한 놈인데 이게 왔다, 그죠? 잘못하면 갚은다. 그 차이점을 아시겠죠? 왕세 강약의 조절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등식이 판별되는 거예요. 그죠? 몇 번입니까? 18번 지났습니까? 남았습니까? 잘 간다. 또 있습니까? 아, 방금 계일주였죠? 예? 정계. 그 다음요.
병인. 병인. 네. 남자예요? 예. 병신. 병신. 또요. 가빈. 가빈. 시가 정확하지 않아요. 예. 임신. 임신. 이제 이런 사람이 오면 항상 밑에가 뭐예요? 인하고 신이 왔죠. 그죠? 이게 이제 충으로 하면 1번이 뭐예요? 역마. 아까도 했죠. 항공. 3. 통신. 예? 그 다음에 4. 이게 수송입니다. 수송. 5. 건축이에요. 요 중에 이 사람이 뭐가 걸려야 돼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래요? 그 이것도 회사죠, 그죠? 이게 이제 이렇게 이렇게 전부 뭐 돼 있는 거요, 그죠? 전부 중대에 있으니까 요런 계통이 맞아요. 회사인데 무슨 회사랍니까? 그 화학 쪽이. 화학, 예. 일단 그런 것도 있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성격상 뭐예요? 예? 자기가 잘 안 질러하죠, 그죠? 근데 이거를 쓸 것이냐, 요거를 쓸 것이냐, 대세가 운을 봐야 돼요. 어디로 가보려 했어요? 그렇죠. 정, 유, 그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무술에 또 뭐예요? 그 다음에 경자, 신초, 이민, 이리 가보다. 그죠? 이민, 개해. 그죠? 몇 살입니까? 10, 20, 30, 40, 50, 60, 70. 지금 어디 와 있죠? 병인생이니까? 30대입니까? 30대. 요쯤 와 있네.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편인이 뭐를 격을 이루고 있죠. 그죠? 편인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평생 써먹을 수 있네, 그죠? 편인을 평생 써먹을 수 있네, 여부터. 이 전문성이죠, 이거. 그죠? 전문성, 그 다음에 기술성, 특수성, 그죠? 교육성의 사업인데, 관이 안 죽죠, 관이. 59세까지 관이 안 죽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자기의 환경이 이런 환경입니다. 수송해주든지, 그죠? 그 화학제품을 날라주든지, 뭐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런 특수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그럴 건데요, 이거.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자기의 밥그릇이 돼 있는 거지. 석유, 화학. 그죠? 그거를 여러분, 요런 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은 많이 쓰겠지, 그죠? 한섭하고 감목이 추워지니까. 어느 놈을 많이 따르겠어? 그죠? 타고난 거는 이거는 죽일 수가 없어. 그 분야에, 그죠? 이게 정화하면은 더 골아픈 직업이에요. 특수화학물을, 그지? 탱크에 싣고 왔다 갔다 하는 놈이야. 상관이 되니까. 인 그냥 식신이죠, 그죠? 그냥 막 억수로 위험물 이런 건 아닐 거요. 일반적인 화학 제품을 수송할 거요, 수송, 그죠? 요런데 걸려 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빠른 것들이죠, 그죠? 인하면 속성이 어때요? 굉장히 스피드하죠. 신하면 무겁죠, 그죠? 항공, 열차, 비행기, 선박, 자동차 이런 거예요. 거기 실 곳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양반이. 두 개 다 불을 실었죠, 그죠? 지가 모는 자동차, 관도, 그죠? 그런 거에 자기의 로건이 깃발을 달았네. 제법 유명한 장소에서 이 사람이 취업해 있다, 이리 봐야지. 조직이. 그런데 이 팔자의 문제가 뭐예요? 문제는? 문제는 토가 없잖아요. 토가 없죠. 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띠가 더 좋단 말이에요. 예? 그죠? 천을 긴 축생이 오면 안 돼. 사주가 차바지.
사주가 어느 생이 와야 돼? 인미합발 또는 인술 그죠? 인술 요런 사람의 무슨 그죠? 여름생이 좋겠지. 여름생이. 그거는 운을 보고 해석해라 말이야. 운을 보고. 이해되시죠? 운 많다 그죠? 요거 이해되십니까? 장가는 갔습니까? 그렇죠. 이제 장가를 가야 되는데 자식 때문에 갈 것 같네요. 내년에도 가질 수 있어요. 무술 편제를 만나 가지고 부인 역할로 하니까 무술 내년에 결혼해야 된다. 그래야 기해 내지는 경자생 아들 두겠네. 그죠? 이 합이 되죠. 그죠? 경자생 아들을 둘라면 내년쯤 가는 게 좋은데 양띠가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걸 봐주세요. 왜 양띠가 더 좋으냐. 알았죠? 이게 굉장히 음적이죠. 그죠? 근데 본인은 양기를 많이 달고 있는데 이게 음적인 게 격을 일하 있단 말이에요. 결국 대세는 음적인데 전문성이 있죠. 이거 이해됩니까? 해, 자, 축, 임, 개. 오케이? 요걸 봐주고, 아, 이 글자를 요걸 많이 쓸 거다? No. 이걸 쓰면은 사업으로 가겠지. 석유화학 사업으로 가겠지.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뭐, 요 대충 그죠? 뭐, 요때 걸리면 끝나본다, 끝나본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이고 나온 사업의 원명처가 이렇는데 결국 나중에 이 양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운을 보고, 그죠? 유추해 주세요. 오늘은 사람과, 그죠? 지금 논 및 운의 해석. 됐습니까? 지금 논 및 운의 해석. 요거 적고요. 일단 이 사람은 왜 이게 미나 술생을 내가 자꾸 하나 하면 토가 없기 때문에 금목이 뭐 된 거예요? 뿌리를 뭐 한 거예요? 내리지 못했다. 뭐만 반복하는 거요? 왔다 갔다만 하는 거요. 얼마나 괴롭겠어. 여자가 반드시 저런 게 있어야 자기의 식록궁이 지켜져요. 이해됩니까? 정화, 이런 걸 숨길 수 있다. 자식을 놀라면 이게 더 좋죠, 그죠? 신, 유, 술, 이래 돼. 그러니까 뭔가가 그게 붙어지는 원인이 대운의 교습을 보세요. 이 금목은 약하고 센 거를 잘 안 따집니다. 단 토가 없었을 때 간목, 을목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부평목과 같아 있습니다. 이 일했다, 저 일했다. 그런데 인수가 되시죠. 직장생활이 맞겠죠. 인수가 되시죠. 인수가 아니고 화토로 운이 갔다. 사업을 하겠지. 석유, 화학에, 비소리, 전기, 전자에 관계된 사업을 할 건데 안 되죠, 그죠? 왜 병정이 아니고 전부 뭐적인 게 들어옵니까? 예? 음적인 게 들어왔죠, 그죠? 이런 게 판별식에서 잘 봐줘야 됩니다. 이거는 금의 뭐예요? 이 임수의 기착점을 얻었죠. 얻고 있죠. 임수가. 저 사람의. 근데 뭐가 없어요? 임수의 고형성이 없죠. 임수를 잡아주는 토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한없이 흘러보겠죠. 한없이 흘러보겠죠. 이거 이해되십니까? 예. 잘 뭐하면 저거 여자가 제 방의 뚝에 밀리가 넘어가쁘죠. 이런데. 여자 잘못하면 죽어쁘죠. 그죠? 토생이 근실한 여자가 안 오면 여자 죽어보죠. 안 그래도 이게 전부 추분 때 아니요, 추분 때. 그죠? 그러니까 미생을 쓰는 게 일부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이해되죠, 그죠? 그러니까 없는 거에서 오는 그거를 많이 택해 주세요. 이 사람은 미가 이게 그거 되니까 내가 아까 말했던 요런 계통에, 그죠? 비소리, 전기, 전자, 화학 제품을 다룰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또 있습니까? 예. 을일주, 임일주, 갑일주, 그지? 저거 되게 많네, 그죠? 이번 시간은. 예? 병일주를 하나 할까? 그러면 거의 전부 다죠, 그죠? 예? 을병정. 자, 남자예. 한 10분 남았습니까? 예. 이거 하면 끝나지겠다, 그죠? 정사. 이민. 그 다음에 병호. 개사. 자, 이분 역시 뭐가 없어요? 약간 골아프죠, 그죠? 뭐도 없어요. 금도 없다, 그죠? 뭐도 없다. 아, 이 골아프네, 그죠? 제가 아까 이런 사람은 주로 굉장히 활동 공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 전부 양적이네, 그죠? 이런 분이 혈압이 높아요. 네, 불 붙어 있죠, 그죠? 이해됩니까? 자기는 나가면 전부 뭐예요? 불꽃이만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자식을 두르면 해생, 자생, 그죠? 축생의 여잔데 축생은 잘 안 돼요. 원진 때문에. 이런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인데 오면 자문 받으면 시원하다 하겠죠. 지가 수는 있는데 수의 근저점이 없고, 금이요, 금이. 금이라는 건 이 사람 재죠, 그죠? 근데 더 시급한 거는 이런 게 경금이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예? 육물을 따지니까 어느 놈이 더 시급한 거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무자론 비슷한데, 이게 없는 사람은 일단 뭐예요? 그죠? 흙과 토업을 하여라, 이런 말, 토. 예? 흙에 이 사람은 뿌리가 자기 병화가 어디에서 간 거요? 목에서 왔죠, 목에서. 목에서 왔는데 이 계수와 임수를 조절해 줄 수 있는 목에 뭐를 내리야? 토가 있어야 이게 자식도 놓고 다 되겠네, 그죠? 이런 사람은 1번, 그죠? 땅을 배경으로 하는 건 뭐예요? 건축, 토목, 그죠? 세 번째, 조경, 그죠? 네 번째, 디자인, 그죠? 설계. 자, 설계 플러스, 그죠? 플러스 이 사람은 뭐가 많은 거예요? 아까 사오미. 유통이죠, 그죠? 조경에 관계되는 뭐를 해야 돼? 영업, 그죠? 그 다음에 유통, 그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영마. 이 안에는 광고, 뭐, 정보, 통신, 광고 싹 다 들어갔죠, 그죠? 이 사람 뭐 하는 거예요? 조경업자예요, 조경업자. 토가 없죠, 토가. 그죠? 금도 없으니까, 네, 나무를, 이 뭐예요, 이거? 타워크레인 같은 거 가가 실어가 이걸 끌어올리죠. 작은 나무도 아니라 큰 나무를 해야 돼, 큰 나무를. 그러니까 본인이 여러분 뭐를 많이 가있어? 화기를 많이 가있으니까 이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일하겠소? 현장 중심이겠소? 그러니까요. 이 사람 절대 앉아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잘 살 건지 못 살 건지 운을 보니까 오케이, 그죠? 나쁘지 않죠, 그죠? 신축, 운이 잘 가서 안 가서? 예? 운이 잘 가서 안 가서? 예? 그죠? 그죠? 그 다음 뭐예요? 예? 이때 잘 모으면 가겠죠, 그죠? 이때 잘 모으면 가겠죠. 이게 극파된단 말이에요. 너무 많은 뭐 때문에. 건강이 안 좋겠죠, 그죠? 건강이. 매쉬고 하니까 5, 그죠? 15, 25, 35, 45. 지금 요 들어오는데 45세부터 45, 6, 7, 8, 9세에 사업하면 다 터요, 안 터요?
또 이때 핵체 갈라는데 이때는 좀 낫지, 그죠? 50세부터 54세까지, 그죠? 53세까지. 1, 2, 3, 4, 5. 그죠? 9부터 1년, 2년, 3년, 4년. 맞죠? 5년 맞죠? 그죠? 45세, 46세, 47세. 50세부터 51, 52, 53, 54세까지. 그죠? 이 54세까지는 그런 대로 죄를 만질 수 있어 없어. 합이 되죠, 그죠? 지금 하면 돼요, 안 돼요? 지금 41세인데, 요 권리 있죠, 그죠? 니 함부로 슬치면 엿된다. 이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해물라 하는데 나는 안 된다 해놨어. 이해되시죠, 그죠? 절대 하면 안 돼. 이때는 뭐 돼? 예? 이 사람이 물가로 피접해야 돼. 안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 갑불이. 이거 이해되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오는 그거를 반드시 찾아줘가지고, 요거는 뭐 잘 융화되어 했겠죠. 취업해가, 그죠? 회사에서 뭐 이런 차 타라. 이 숨을 잘 쉬었어요. 근데 이때 본인이 하게 되면 이거 망해요. 이거 이해되죠, 그죠? 본인이 하게 되면 사업상 구성요소에서 큰일 납니다. 다 말아먹는다 봐요. 이런 경우도 자꾸 어때요, 그죠? 사신합수 이놈을, 그죠? 자꾸 친해주니까 병마에 시달리다가 회복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편인이라는 건 자기의 식신을 절대지 내라고. 자꾸 이런 게 묶여 있죠, 그죠? 이렇게 묶여 있고, 개수조차도 이런 때도 자기가 사발라 하다가 자꾸 불발돼요. 이해되시죠? 여자가 무슨 띠가 오는 게 좋다? 예? 무슨 띠가 오는 게 좋다? 예? 토가 없으니까. 축생, 가을 여자. 축생, 가을 여자가 안 오고는 이게 비가 잘 안 맞춰지죠, 그죠? 거의 시간 다 됐습니까? 잠깐만. 1분? 예, 57분이네, 그지? 거의 정확하다. 뭐 질문할 거 있으십니까? 하여튼, 이건 한 시간 다 찍어야 됩니다. 필름을 리바인드 해놨기 때문에. 뒤에 1초라도 남기면 안 되거든. 이런 분도, 그지? 이런 데서 오는, 야, 이 가깝하겠죠, 그죠? 본인은 뭘 해가 해물라는데, 그지? 이 골 아픈 거예요. 그때 건강이 안 좋든지 파재수가 반드시 오는 거예요. 이게 좀 안 좋죠, 그죠? 자꾸 자기를 식혀주는 뭐에 부족해서 혈압이 온 거예요? 수의 부족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문제점은 뭐예요? 금이 없기 때문에, 금이 없기 때문에 덕원이 돼서 안 돼서. 골 아픈 거예요. 임수의 덕원초도 없고 임수를 형성화시켜 줄 수 있는 토도 없다. 그러니까 골아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챙겨 모으세요, 못 챙겨 모으세요. 식신인데 못 챙겨 모아. 토가 없기 때문에. 더 곤란했겠죠. 인호가 있는데 수리부터가. 이때 뭘 했으면 다 털어먹는 거야. 이때 사업 시작했는데 뭐 1년에 3억 공짜짜리 한 개 하고 말아버리. 똔똔이죠, 그죠? 한 달에 그 사무실 경비가 6,700만씩 들어갈 건데. 하지 말아야 해도 말 안 들어요. 이때 사업하면 안 된다니까. 토가 없는데 토가 붙어보면 인호술 해가 비급이 돼버는데. 이해됩니까? 무토가 오는데 무토, 무게, 합화 또 뭐가 돼버려, 이게. 자기는 저때 막 선생님 저는 이번에는 크게 할 겁니다 막 씨 크게 할 겁니다 가지고 지금 망해가 그죠 숨만 꼴딱꼴딱 쉬고 있는데 요 터널이 35부터 49까지가 좋아요 안 좋아요 이 사람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김에 살아 김에 안 죽으려고 김에 살고 있다. 신기하죠, 그죠?
내가 그 가라 소리도 안 했어. 저거 마누라가 뭐 세무사인가 회계사인데 마누라가 그죠. 자네가 아 믿기는 거예요. 이 큰일 나죠, 그죠? 이거 이런 게 이 또 또 이 45세 때 또 소방수가 또 끌리가 뿌리. 이 임수는 소방 역할을 해요 안 해요? 이미 정발된 임수야. 이게 이 난중에 자식 없던 또 못 없지, 그죠? 자식도 지품에서 자꾸 떠나가는 거라. 이런 사람은 해외 조경사업하러 가면 됩니다. 저거 이해됩니까? 뒤에 결국은 안 되죠. 저거는 결국은 뭐야? 해외 역마야. 이때 역마는 막 지가 많이 섰겠지, 돌아다니면서. 이거는 부족분에서 오는 과태가 됐기 때문에 이때는 어디로 피습해야 되는 거요? 바깥으로 가야 돼요. 자, 요거 5분 시간. 을병정, 그죠? 을병정, 그죠? 갑, 갑임계 이라세요. 을병정, 갑임계. 그지? 잠깐만요. 잠깐만요. 예, 쓰세요. 물 그 받아놨는데 모자라면 더 받아가세요. 화장실 쓰세요. 잠깐만요. 휴지가 요거로 쓰이소. 큰 거로 하이소. 예, 이거 큰 거 한 두 개. 이거 큰 거면 세 개면 안 되겠습니까? 네. 그죠? 같이 엿보이소. 네. 천천히 나오이소. 시간 2분.